Merhaba arkadaşlar. 7. bölümden devam ediyoruz. Stray Kids. SK Zirkot 7. bölümden devam ediyoruz. Daha fazla Stray Kids ile ilgili içerik gelmesini istiyorsanız beğenmeyi, yorum atmayı, kanala aboneyiz, abone olmayı unutmayın. Let's go. Devam edelim abi. Bu arada yanıma bir tane havuç aldım. ASMR tadımı olacak biraz. Haberiniz olsun. Naneeeen. Neyi sanıyorsun lan bu arada? Aslında kızım bu çağrı insansın. Hayır, hayır, vangco, vangco, vangco. Zaten tanıdık ama. Hayır, hayır, bu pensiyonu boni. Bu pensiyonu boni aslında. Ama durumun diyor. Pensiyonu boni. Ha, maa. Ha, maa. 엉덩이로 전이됐다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조사장에 파의 왕점이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뺑소니 보고 싶고 의심이 가는 거지. 조사장이 자꾸 의심을 가니까 나로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웃을 밖에 없었던 거야. 알았지? 너 의심하시면 나를. 조사장이 뺑소니 범인이야? 조사장이 뺑소니 범인은 맞아. 내가 생각하는 용의자, 유력 용의자야. 아니 조사장이 뭔가 없다. 팔을 봤었어. 근데 그 사람의 점이 있었어. 완전 있었어. 조사장한테 원하는 풀만한 사람이 있었어. 다시 교시 같은 놈도 말해 보여라. 너무 썩? 네? 뭐라고? 내가 오늘 필요했는데. 히치 별 ümidimiz bir bence meslek çıkacak abi, ummadığımız. Dedektif falan çıkabilir yani. Belki dünya yıldızı falan. Yani bayağı bir hızlanıyor ha burada. Bence Jisung da olabilir. Changmin olabilir. Bilmiyorum, belli. Random sanırım ben bu arada. Aklıma çünkü hiç olmayacak kişiler böyle aklıma geldi. Biri dedektif hanımefendim, olması çok zor olabilir. Biri dünya starı. Direkt o şekilde bir şey yaptım yani. Ay ay lo hatırlıyorum. Ya suayra. Ay sen daha ne sanıyor? Ya suak çağını bana ayırsın. Handol 씨. 한돈이요? 한돈? 피해자 유가적으로서는 안타깝지만 살인은 안 됩니다. 일단 범인은 묻어두고 양종이 씨 이거 뭐예요? 제가 있잖아요. 사실 5만원 케이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조사장님의 왕점을 보고 범인이 범인이 해서 이 카페에 무슨 카리에를 맞춰놨네. 칼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무도 안 들어. 야, 한 얘기. 잠깐만. 양 닥터님 아주 순수한 줄 알았더니 마피아를 살려? 마피아랑 한 때였어? 어?
뭐야? 사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야? 저희 마이크 가서 얘기하세요. 한돌 씨의 얘기 좀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방울이스타! 방울이스타 들어와! 망짱하라 너주야. 망짱 나오면 안 넘을 수있으면 너무 의심스러워서 3일 동안 그 앞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근데 제가 조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뵌 날 어떤 남자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몸싸움? 근데 그냥 바로 수영사였습니다. 그래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의심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의심스럽죠? 의심스럽죠? 아니에요. 의심스러워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조 사장님에 대한 그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 현진 씨와 여기서 만나기로 한 거고요. 다툰 게 이유가 네.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뺑소니 보면 너무 의심이 될까. 그래서 저 아리스타 뭐해 지금? 네, 그 형사일 시켰으니까. 네, 너무 의심스러워가지고 조 사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했어요. 뺑소니 보면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조 사장이 뻔뻔하게 신문이 어떻게 나 의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죽였어요? 그래서 죽였네. 죽이진 않았어요. 알았어. 자 그러면은 아이엔 아이엔 씨 얘기해. 마피아를 치료했다고 봤는데 저 형사가 이쪽인데? 좋아! 아 왜 좀 조사 좀 하게 해. 그래 조사님 형사 내보고 싶었단 말이야. 네 저 사실 화상 입은 사람들을 구했는데 네. 그 큰 병원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마피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화재라 그랬나요? 네, 화재. 화재인데 정형외과에 가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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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잠깐만. 응급실 닥터가 아닌 이상. 여러분, 찬 바리스타가 비리가 있었어요. 비린 나, 비린내나? 2018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인데 나는 2021년까지 3년간 시급 5,000원을 계약. 이것은 방 바리스타의 비밀 밀기입니다. 어이 방마 그렇게 안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내가 알바 기준 슥슥카페 알바생이 3명이었다. 슥슥카페. 지금 내가 3명의 일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업무가 다 적혀있습니다. 음료 제조, 손님 문제, 선별관리, 선별관리, 매칭관리, 마케팅 기타 다 적혀있어. 오늘은 조 사장이 파인애플 시스템 그만 먹으라며 구하고 그래. 이번 달도 단 하루도 못 쉬었다. 심지어 이건 빨간 거지. 조 사장 피네. 슥슥카페 이웃점은 내 거야, 타야. 어, 내 거. 힘들지 않아. 멋진 정글 속에 내 거야, 들어갈 거야. 넌 내 거. 내 거. 지금 너무 힘들어. 내 잠깐. 내가 지금 백수니까 형사 한번 얘기해봐. 자, 내가 조 사장 말 얘기해봐. 조사를 안하셨네요? 아이엔은 마피아를 치료했어. 너는 공범이야. 어? 아이엔은 마피아가 아니라는 소리지? 그니까 저는 다른 마을에서 이 마을로 돌아 그 새로운 병원을 차린 거예요. 혼자서 다른 마을에서 병원을 하고 있다.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가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마피아였던 거죠. 마피아였어. 그 선생님? 네? 선생님 그 아이패드 가져오셨죠? 아 그리고 또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Never saying goodbye. 끝나자면 제가 한번 물어봐주세요.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가 되어 빛날 거야. 매번 잠깐만. 네. Goodbye. 조 사장과 저는 가든 헬스장을 다니는 그런 하름이야. 왜인지 왜 유재민이 한남의 오므론남이 되느냐. 브라운이스니가 그렇게 협박 문자가 왔어요. 떡문자. 네. 여기까지가 저의 스토리입니다. 마피아도 살려내고. 아까 떡문자 여기 뭐였죠? 빨간 아주 순수한 줄 알았더니 마피아를 살려? 마피아랑 한패였어? 큰 거 한 장이면 제가 조용히 하는 거 생각 좀. 그래 줬어 안 줬어 큰 거? 저는 주지 않았습니다. 오. 주지 않기 위해서 죽였네. 와. 조사장은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건을 여기 어떻게든 이렇게 엮어가지고 돈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거네. 저한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안심이 있겠네 조금은. 없습니다. 없어? 오빠 아무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우리 정두 사이 뭐지? 어? 우리 사랑 사단고 정두 사이? 그 유치원 교사님은 뭐 한번 열어보세요. 나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뭐야? 깜짝이야! 뭐야? 나 운동하게 해볼게. 놀라? 나 멈춰! 이거 범인은 오! 나 아니야! 범인은 한돌이야! 나 아니야! 왜지? 아하, 그런 식으로 난돌이야. 산돌네. 한돌이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거 보여줘요. 너 왔어. 심심하다. 저 나도 일하는 중. 여기 나 일하는데 옆에 있는 카페야. 저 뒤에 나온 사람이 누구야? 뒤에 아 카페 사장님이 걸렸네. 근데 갑자기 막 점점 쓰고 말투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 언제 한번 보기로 했지? 어! 다음 주에 내가 첫 카페로 갈게.
여기 이게 이제 문제의 사진입니다. 옆에 있는 대형 왕자. 뭐예요? 맞다니까요? 저 지금 이 정 보고 이 카페로 오느라 저 정이야! 그래, 너는 이 사진을 보고서 어머니 아버지의 원한을 이제 갚겠다 하고서 갑자기 말투를 싹 바꿔가면서 이곳을 가겠다 한 거죠. 뭐야? 네? 걔안리스도 안 넘어가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바꿔서 이 자식 뺑소니 봅니다 하고서 그것을 찾아간 거죠. 네 맞아요. 여기 그래서 같이 보기로 한 거죠. 같이 보려고요. 그 뜻이면 어땠어요? 어땠어요? 막 죽여버리고 싶었나? 예?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가라마시도 시원치 않은 로 하지만 저는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지신하지 않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거짓말 치고 있냐? 아 진짜로? 야 진짜 지금 내자 그냥 상황을 정리해보자. 상황을 정리해보자. 나 안 잡아. 얘는 막 잔뜩 빽알렉스. 형이 약간 수상해. 벌써 남의 100 건너시면 돼. 아니 3년 동안 시급 5천원 받고 일했대. 그 정도면 노동청이 신고해야 돼. 맞아. 나는 승민이 아니면 찬영 같아. 자, 맞아. 찬영이 약간 움직임이 좀 수상해. 자. 내가 20년 동안 이런 움직임 본 적이 없어. 이거 저 앞에서 7년 동안 연습해가는 움직임이야. 확실해. 확실해. 한 번도 안 보여줬어. 찾았어. 뭐? 촬영팀이 범인이었어. 촬영팀이었어. 이런 건 등장 밑에 와줬다고 했어. 등장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내가 볼 땐 여기 저기 카메라가 있을 이유가 없어. 아 그래 카메라. 카메라 여기 비치고 있어. 당신 어떡하지? 잠깐만. 당신 뭐 숨겼어? 야! 그렇다! 아 그렇다래 뭐야 말투 왜 이래. 나 촬영이 숨긴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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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계속 찾고 있었잖아. 어? 너 친구가 지금 아만 어. 아니야 우리 찾아 너 백인이 아닐 거라고 나 확신한다. 내가 구금 쳐줄게. 만약 말도 저는 내가 문란을 야외에 쳐줬을 때 이런 일이 없던 듯 쳐도 나 아직 말이 없이 애니 옷 갈아 잠깐만 일로 와봐. 진짜 좋은 방법 하나 있어. 하나 일로 와봐. 일단 너가 범인으로 의심되니까 나 아니야. 일단 손톱 하나씩만 다 뽑아보자. 파인애플 주스 누가 먹었냐 저거. 내가 몰라서. 어? 조사장은 벤츠를 탔어. 조사장은 벤츠를 탔어. 내 돈 가지고 저렇게 별정도 증거가 있었는데 숨긴 것 같다니까? 9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출근을 했어. 이거 지금 찬영을 잃는 거다. 잠깐만 야 이거 너무 의심스러운데? 아 누구야? 그냥 다 자진해. 아니? 아 맞는 말 이게 드마지 난? 내 생각에는 차기하고 밀러스 나 찾아서 없앴어. 아니야 한돌 다시 교실 이라서 집에 일어나면 말거든. 어? 어 뭐야? 어? USB야? 뭐야? 라인은 모두 달라. 많이 났어. 오래 봐야 막 잡상기야. 이제 뜰 거야. 김승민? 합성? 야! 뭐야? 자! 나 하나 까먹고 있었네. 이게 원본이고. 야 너 스쿼트 사기 쳐서 들어갔구나. 일단 사기죄 고소할게요. 오늘 여기 사기범 체포. 사기범 체포. 강화 주장. 와. 뭐야? 직제 화제 10명당 큰 고소. 박땡땡 기자. 31일 오후 땡땡시 땡땡동 한 주택에서 방화로 수용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막혀드리네. 얘네들을 이은이가 살려준 거네. 그래서 네가 조사장 집에 불을 지른 거네. 아니 이제 마피아 집에 불을 지른 거지. 마피아 집에. 형 마피아 집에 불 지른 거 인정해? 그러니까 어쨌든 사기 쳤네. 왜 사기 쳤는데? 그 가족들한테 느끼면 안 되는 무언가가 있었대. 그냥 있었어도 해. 아니 이거 뭔데 그게? 그건 몰라?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너 사기를 친 거네. 쳤나 봐. 아 쳤어. 근데 이 증거가 지금 발견돼서 그렇지 솔직히 저것도 저기 숨겨져 있었고 내게 지금 마지막에 찾아진 것 같은데 장서가. 현장 검증이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앉아볼까? 지금부터 체험을 토론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디플라틱 상품입니다. 아마 준비하신가 빨리빨리. 무슨이야? 자 여러분 정숙하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아니요. 그러면 7명으로 줄여드죠? 자, 찾아보세요. 나
각자 최후의 별명을 받겠습니다. 네, 형사님. 형사님 사랑을 주시겠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형사 반대 뭐야? 사랑이에요. 어? 어? 역사. 나는 진짜로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에요. 맞짱을 떴기 때문에 나는 원나잇 자살을 했어요. 왜? 나한테 치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흐르네. 아니 진짜 이 자식. 오케이 한번 봤어 그러면. 주시 주시. 나 일단 사이가 너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쿠키랑 라면 준비를 해서 그냥 사이를 풀려고 했죠. 오! 근데 결과 드라이랑 쿠키를 못 줬죠. 알리바이를 만들고 거기다 독약을 타서 주려고 그랬다. 아, 형사님 내 친구는. 자, 그럼 동화는 백수씨. 저는 되게 사람이 별로긴 했는데 사실 별 신경 안 썼어요. 물론 제가 살린 사람들은 마피아이긴 했지만 저는 의사의 본분을 다했을 뿐이고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는 그냥 의사일 뿐입니다. 자, 김승민 씨, 왜 죽였습니까? 양치님 좀 잘하세요. 왜 죽였습니까? 양치님 좀 잘하세요. 지금 세척 다 됐냐? 네, 양치님 잘하세요. 역시 치과에서 입값 제대로 하시네요. 자, 박은진 씨, 무슨 사연이에요, 조 사장님과? 아, 조 사장님 그렇게 좋은 사연 아니었어요. ben uyumacının var alakonuyla alakasık bence ya. Ben aslında hiç seçmem yani uyumacını. Katil gibi davranmıyor. Ama gerçi katil gibi davrananlar da genellikle umursamayanlar da olabiliyor. Bipki'de etko. Benim hani bak çok cansırıda oldu. Benim eşikli oldu. Benim ilkten adı çok haba naci. Şimdi size kuru hanapın. Merhaba. Uri moldu Joe Sanan'ın piyazayımda. Hacıman. Çoyi. Yedin bir vananuru yine. Kıhan bir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었죠. 그 드라마가 감이 되었습니다. 유급이자 여러분은 최종 마피아를 결정해주십시오. 저는 박리스타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짜증 박리스타인 것 같고요. 마피아 같아요. 안돼 큰일 나. 빠라바바바바바바바 자꾸 뒤로 빠져가지고 개인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아무래도 단체 생활에서 개인 행동하는 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해요. 얘는 너무 빨리 가라. 입효주 파운드 부분이 아닌 그런 느낌도. 아이는 징거버거? 징거버거 가져봐요. 저는 일단 우리 리노 형을 나도 뭔가 야야야 침 차서 나가 그냥 너. 근데 느낌상은 진짜 승민이 현진이 아니면 한 한 투표로 가겠습니다. 검은투에 대해서 봐도 만드게 드신지. 오케이 저는 일단 제 건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쁘고요. 기쁠만 해요? 알바생 방찬 박리스타가 좀 의심됩니다. 맞아요. 저는 한돌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돌림. 감추아. 뭔데 팬이었잖아. 하지만 너무 큰 증거가 있어서. 오케이 김승민. 아 오케이. 난 찰리스타. 아 나 지금 박리스타랑 한돌이랑 김승민이랑 너무 헷갈린데. 와. 와. 왜 청소도관 뒤에 왜 증거가 있었겠어? 여기 이제 청소하고 치울만한 사람이 거기다 숨겨놨을 거 아니야. 저희 그럼 박리스타로 갈게요. 난 시민이요. 아니 나 주인 우리 시민은 저. 형 그냥 증거들을 봤을 때 의심되긴 해요. 나만. 형이랑 한이랑 승민이가 제일 의심돼. 변치다. 나는 아니야. It's not fine. 이런 거 의심해 진짜. 아름. 야 근데 우리 중 연기 이렇게 잘하시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 찬이 형, 승민이 둘진 않아요. 그러지 마. 지금 심해 봐시들. 나 연기 못해. 나 연기 진짜 못해. 아까 진짜. 됐어. 찬이 형이라고 확신했어 나는. 아 나 찬이 형으로 할게. 야 그럼 다 뭐냐 도시공이 사주는 거야. 어? 너 골랐냐? 너 그렇게. 자 그러면 투표 어떻게 돼? 지금 나한테 투표하는 사람 몇 명이야? 4명. 4명. 와. 끝났네 그러면. 네. 아 바꾸고 싶어? 확실히 찬이 형? 아 김승민 같은데? 왜 승민이? 승민이 왜? 아 모르겠어. 아닌 거 아니야? 어떡해. 승민 내일이야 뭔지. 민별 아마 çok da şey davranırdı yani. Bir şey yapmamış gibi davranırdı belli olmaz. 그 노티 하는 거 아니야? 박리스타에게 수갑을 채워주시오. 아마 엔노렉션 박리스타가 조 사장을 근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박리스타가 이 포스터라고 막 그런 마스크 안 올라 나 오자 와 이거 그래? 아 오랜만에 쳐보네 이거 야 오랜만에 쳤다 이거 오랜만에 쳐보는데요? 아 잘 타는구만 야 김승민이야 내가 그때 아니 왜 의견 다 그러면 진작에 고르던가. 어! 잠시만! 나 아직 안 쳤어. 어, 잠시만 나 방찬 좀 같아. 너 맞지? 야! 너 맞지?
그만 게임이야 게임. 됐어. 나 할머니 선택으로 범인 놓쳤어. 아줌마야 왜 없는 거야? 누구야 그래서? 그래서 누구야? 김란? 여러분들이 뽑은 강리스타는 마피아가 맞다. 지금 찍고 있어. 3년 동안 15천 원 받고 일했대. 범죄자는 범죄. 나 아니야.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가라앉아도 시원치 않는 너. 그건 범이야. 어쨌든 너 사실 친 거네. 김난? 저를 박해하라고 생각을 못 했지. 내미스터 말하나. 저 사프 저 마스터 클릭이야. 야 댕댕이 파래? 아 댕댕이 파야? 교필스 사보냐? 교필스 내 담에 있단? 아니 사람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하메시 일로 와. 하메시 일로 와. 마피아 댕댕이 파 주목 김승민은 5년 전 화재 사고로 크게 다친 가족 같은 마피아 동료들을 위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자. 와우. 살아남은 김승민은 화재를 일으킨 범인을 세상에서 뚜렷히 목격했었는데 범인은 바로 댕댕이 파 관리하였습니다. 아 연극자 말았다. 김승민은 친구 한사 김락토로 친구를 위조하여 이벤트의 구매에 입주 조사장에 대한 정보를 모았고 조사장을 하루아침에 소리소문 없이 제거하고 다녔다. 하지만 화재 사건의 트라우마로 술만 마시면 불을 끄고 싶은 마음과 조사장을 향한 증오 때문에 깊이 돌과 쓰레기 등 여기저기 버리고 술벌을 벌고 싶지 못하고 자신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던 유해식이 카페에 흘립한다. 와 이상하나? 마피아 김락토고요? 네 말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많이 왜? 이 대갔다 열시야 뭐라도. 아니 누가 범인이야? 공공동 공무원이 죽였다고? 문인아?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주빈. 공무원 시험 합격은 애주빈. 어우 사회 복지사 합격도 애주빈. 애주빈 애주빈. 근데 코믹 안 날 판가. 오케이. 아우 cidden bu durum buna bağlandı mı kanka? Wow. Peki. Deliler ya. Luna uykusu gelmiş yemin ediyorum uyuyacak. Vay be. Neyse abim. Tatlıydı ya. Neyse videonun sonuna gelelim. Arkadaşlar size ikisiyle ilgili daha fazla video istiyorsanız videoya beğenmeyi, yorum atmayı, kanala abone olmayı unutmayın. Kendinize bakın görüşmek üzere. Bay bay.